컵파게. 둘, 셋, 라이츠원 안녕하세요. 2019 On and Off Go Live On Stage 크리스마스 스페셜 공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크리스마스에 이렇게 특별한 시간을 내서 이곳까지 와주신 모든 피즈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내가 이거 아 맞다 내 MC 해본 내가 이렇게 아픈데 그댄 어떨까요. 일단 효진아, 내가 팬미팅 때 MC를 했잖아. MC 때 조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 일단 너무 여유 부려도 안 돼. 난 저요? 둘, 셋, 라이츠원 안녕하세요. 원효프입니다. 우! 네, 2019 On and Off Go Live On Stage 크리스마스 스페셜 공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 갑자기. 근데 계속 보이고 이제 약간 이따가 더 긴장돼. 네, 생각보다 MC가 긴장이 된다니까. 그래? 일단 제가 효진이를 위해서, 사실 이게 제가 가르쳐 준 게 별 도움 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효진이의 리딩 연습을 한 거라 생각합니다. 아니 저를 혼자 찍을지 이거 다음 컷 효진이가 그래도 무대에서 잘할 수 있도록 제가 공부시켜 준 거죠. 한 번 더 이렇게 같이 연습하면서 공부하면은 이따가 더 잘할 수 있으니까. 뭐 이렇게 제가 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해서 뭐 실력이 늘진 않아요 사실상. 하지만 제가 한 번 더 이렇게 해줌으로써, 같이 함으로써 효진이가 이따 더 잘하라고 한 겁니다. 지금 네 이제 솔로 컷, 바로 솔로 컷을 넘어서 자만하고 있는 효진이. 좋아하지 않아. 나 생각 중이야. 또 이제 예쁘게 꾸민 만큼 또 좋은 예쁜 무대를 하려고 합니다. 또 이제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 첫 팬미팅인 만큼 또 재밌게 열심히 오늘 무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솔직히 저희가 그 막 이런 팬미팅 해본 적이 없었다 보니까 좀 신비로워요. 저희 크리스마스 저번에는 이제 홍콩에서 보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한국에서 한국 팬분들과도 함께 이제 보낼 수 있다는 게 아무튼 네, 그만큼 또 기대가 되네요. 또 이제 안 그래도 스탠딩석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 온앤오프가 또 오늘 즐겁게 함께 노는 시간을 갖기 때문에 힘들지 않게 힘든 걸 잊어줄 만큼 저희가 정말 재밌게 함께 놀 수 있도록 할 거니까 같이 오늘의 퀴즈 이유입니다. 근데 일단 오늘 온스테이지 크리스마스 스페셜인데 스페셜 안에서도 되게 스페셜하잖아요. 그쵸. 왜 그게 왜 스페셜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 입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그래도 뭔가 생일이랑 좀 겹쳐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그 질문은 따로 있어요. 아 따로 있어. 다시 한번. 괜찮네.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나름 이렇게 또 팬분들과 같이 생일을 맞이해서 같이 놀 수 있는 이런 이벤트가 있어서 굉장히 뜻깊은 하루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오늘 처음 보여드리는 무대도 있고 또 새로운 크리스마스 버전으로 피컬트를 어쿠스틱 크리스마스 어쿠스틱 버전으로 새롭게 편곡한 노래도 있고요. 타이밍을 온앤오프의 버전으로 재녹음한 그런 무대도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아직 시간이 좀 남았어요. 미리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또 이렇게 크리스마스 캐롤 들으면서. 근데 크리스마스 제가 좋아하는 이런 프레피룩이에요. 약간 좀 깔끔하고 굉장히 또 귀여운 룩이라서 의상도 굉장히 만족스럽고 최고의 생일을 보낼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또 제가 하나 들었는데 그 노래들도 있지만 그 서현성 안에서도 뭔가 변한 게 있다고 들었는데 저 소문으로 들었거든요. 궁금해가지고. 서현성 안에도 이제 보면은 2절에서 브릿지 넘어가는 사이에 약간 뉴어 솔로 파트가 있는데 안무를 바꿨대요. 아 진짜요? 네, 안무를 바꾼 걸 봤는데 굉장히 좀 더 전의 안무보다는 좀 더 섹시하고 좀 더 성숙한 느낌이 있는 그런 안무인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거기도 기대가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팬미팅을 위해서 제가 또 이미지 변신도 하고 그래도 뭔가 제 밝은 머리색을 이번에 또 1집 이후로 오랜만에 해보는데 또 어떻게 잘 어울리시나요? 아니요? 잘 어울려요. 최고예요. 지금까지 했던 머리 중에 가장 잘 어울립니다. 감사합니다. 효진이가 이렇게 칭찬해 줄 때는 진짠 거예요. 효진이 눈에는. 그래서 저는 뭐 좋아요. 뻥이에요. 잘 어울려요. 진심이에요. 저희가 기대되는데요? 나는 디피컬트. 오, 디피컬트. 새로운 버전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는 타이밍. 이 30분 남았으니까 긴장도 조금 되고 약간의 긴장감을 갖고 해야 또 무대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 맞아요. 또 어떤 느낌일지 궁금하기도 하고. 사실 이렇게 많은 호흡을 한 적이 많이 없거든요. 약간 콘서트 느낌이라 좀 되게 떨리기도 하고. 오늘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잘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보세요. 스탠바이 한 3분 전이어서 지금 이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내려가야 돼요. 이 마이크도 차고 인이어도 차고 이제 저희 무대 위에 올라가기만 하면은 됩니다. 파이팅! 잘하고 오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이션 생일 굿 라이브 온 스테이지 갔다 오겠습니다. 화이팅! 안녕! 하나, 둘, 셋! 둘, 셋! 자,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 또 이제 션이 생일도 이제 축하하면서 오늘 또 무대 부시고 오자. 예. 하나, 둘, 셋! 라이츠 온! 화이팅! 화이팅! 너무 행복해. 퀴즈 사랑해. 형이 염색을 했기 때문에 버스 멋쟁이. 러블리하다 진짜. 생각 중 느끼한 효진. 오노 화이팅. 오, 기대되네요. MK 재밌겠네요. 왜 이렇게 긴장돼? 크리스마스 퓨즈와 함께. 좋아 좋아 좋아. 딱 두 명이서 하면 딱 있네. 처음부터 끝내면 안 돼? 메리 크리스 마스 퓨즈 사 랑 하고 나는 긴장이 되네. 이게 느낌이 고맙다네요. 이렇게 긴장돼. 저 뭐 넣는 거 없는지 확인하고. 잠시. 아 있다. 방금 했잖아 차윤이가. 화이팅 모두 잘 올게요. 생일 축하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저희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 손가락하고 이렇게 누군지를 대충 맞춰주시면 되는데 빌려주시면 돼요. 맞죠? 하실 수 있죠? 누군지 맞춰주셔야 돼요. 렛츠 굿! 자, 하나, 둘, 셋! 나야? 아니야. 둘, 셋! 고마워, 고마워! 셋! 준비하면서 활동할 때 부상으로 인해 무대를 못 보여드려서 너무 아쉽고 미안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번 공연에서는 더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더 열심히 준비한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언제나 저를 다시 일으켜줬던 힘은 피스들인 것 같아요. 피스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게는 큰 힘과 위안이 되었어요. 피스들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멤버들 우리에게 퓨즈가 있으니까 퓨즈들만 바라보면서 앞으로 걸어가자. 나도 너희들이 의지할 수 있는 친구, 든든한 형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할게. 사랑한다. 2019년 12월 24일 항상 퓨즈에게 행복을 선물해주고 싶은 션이가 우리 션이 한번 안아주자. 오케이. 아유. 아 괜찮. 고마워요. 아, 안 올라있는데. 싸요! 싸요! 네, 오늘 이렇게 또 24일 이션 3개가 함께 첫 공연이 네.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로 너무나도 재밌었던 1회였는데 2회가 정말 기대가 되네요. 우리 맞아요. 근데 일단은 션이 형 생일 축하해요. 너무 좋아요. 왜 울었단다. 근데 나는 진짜 너무 이션이가 평소에 표현을 잘 못한다고 하자 장난만 치고 맞아요. 근데 난 사실 그게 사실이긴 한데 뭔가 마음이 뭉클하더라고. 말해서 애도 차근님도 뭔가 마음속에 할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걸 다 표현 못한 거를 이번에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잘 표현을 해줬는데 너무나 고맙고 진짜 너무 우는 모습 보니까 나는 눈물이 나고 고생 많았어. 생일 축하하고.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공연도 많이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그럼 내일 봐요! 안녕!